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진남관 구조물 안에서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물이 발견됐습니다. 여수시는 진남관의 마룻대 아랫부분에서 목판, 종이 형태의 기록물과 금속 재질의 원통형 보관함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록물에는 조선시대인 1899년 진남관 부분 보수 작업을 참여한 인물들의 이름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는 문화재연구소의 보존 처리가 완료되면 전문가 조사를 거친 뒤 기록물을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광양항의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 운영선사에 연간 13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동량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화물 노동자들은 상하차 기준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항의 지난 7월 누계 기준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134만 TEU.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늘었습니다. 하지만 하물연대는 터미널 운영사들의 출혈 경쟁으로 상하차 인력과 장비가 줄면서 작업 지연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1일 차량을 동원한 집회를 열고 광양항의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항만공사가 광양항 3개 터미널 운영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연간 132억 원, 기준은 물동량입니다. 하물연대는 상하차 기준 인센티브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전체 인센티브 가운데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13억 원을 상하차 개선에 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만공사에다가는 도비하고 시에서 13억의 돈을 상하차의 인센티브 제도를 좀 도입해라는 것입니다. 운영사들한테는 지금 현재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부분, 그 다음 인력이 부족하는 부분을 확충해서 항만공사는 4분기 안에 상하차 지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시행 성과에 따라 내년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지급 조건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율을 남겨둔 상황이고요. 빠르면 4분기 내에 이제 조금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터미널 운영사의 장비를 우선 지원하고 운영사로부터 임대료를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광양항의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인센티브 지급. 광양항의 인센티브 변경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광양항 운영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갑질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 상담 변호사를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항만공사는 이번 전문 상담 변호사 위촉을 통해 갑질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공공 분야에서 근절하는 선도적인 역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19년산 마늘과 양파의 과잉 생산이 우려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파종기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도 관리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 분석한 2019년산 마늘, 양파 재배 의향에 따르면 평년보다 마늘은 10에서 12%, 양파는 7에서 14%가량 재배 면적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며 파종 농가들에게 과잉 재배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올해도 양파 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해 49억 원을 들여 재배 면적을 사전에 조절하고 농협을 통해 비계약 물량을 수매하는 등 가격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농민들의 생활 보장과 농업의 공익 가치 실현을 위한 농민수당 지급이 농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별로 토론회까지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급 방식을 두고 여전히 시각차가 뚜렷해 내년 지급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맞물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의 농가들. 특히 쌀값 폭락과 연이은 무역 개방으로 농가마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민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시작된 이 운동은 지역별 토론회를 거치면서 모양새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 가운데 광역기초단체가 절반씩 부담해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초단체별 논의 구조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그다음에 장애수당, 뭐 노인수당 이런 것과는 질적으로 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좀 의회에서도 중점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과 지급 방식을 두고 전남도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실현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소득 보전과 맞물려 다른 계층과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농민수당 지급을 두고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여전히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농민수당이 됐든 아니면 전남청 기본소득제가 됐든 터놓고 좀 논의하고 어떤 것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농업의 공익가치 실현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농민수당.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아직까지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내년 농민수당 지급이 현실화할지 농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시가 완성도 높은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청사진 마련을 목표로 스마트 도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로 제안된 74개의 서비스 모델을 스마트 도시 구현 방안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스마트 도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역 특화 스마트 도시 모델은 물론 도시통합 운영센터 구축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다음 달 누리호 시험 발사체 발사를 앞두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발사안전통제 종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시험 발사체가 다음 달 25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인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어제 합동참모본부와 국토교통부, 항공우주연구원, 여수시와 고흥군 등 11개 실무기관이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발사통제와 비상상황 대응, 지원 임무는 물론 안전과 보안, 소방, 교통 등 시험 발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목포 밤바다가 은빛 갈치를 잡으려는 강태공들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초보도 쉽게 갈치를 잡을 수 있어 밤을 새고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앞바다가 낚싯배들로 불야성을 이룹니다. 배마다 양쪽으로 강태공들이 빼곡합니다. 낚싯대를 들이우기 무섭게 시작된 입질. 잠시 뒤 화려한 몸을 요동치며 은빛 갈치가 올라옵니다. 짜릿한 손맛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밤바다를 좀 보고 싶어서 오게 되는데 올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고. 낚싯대를 처음 잡은 초보들도 갈치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자마다 갈치들이 수북히 쌓여갑니다. 일만 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형님들하고 낚시를 하니까 뭐 갈치도 많이 나오고요. 기분 좋습니다. 갓 잡아올린 갈치를 배 위에서 바로 조리해 먹는 것은 갈치 낚시의 백미입니다. 갈치를 낚으며 바다에서 보는 도심 야경도 또 다른 즐거움. 선선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가을밤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목포 앞바다 은빛 갈치 낚시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제2회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어제 여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선수와 감독 등 1,800명이 참여해 게이트볼과 탁구를 포함한 12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칩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디스크골프, 후크볼 등 5개 체험 종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건설교통지역개발 분야 중앙공모사업에서 지난해보다 1,538억 원이 늘어난 2,66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도시재생사업 8곳 2,017억 원과 공공임대주택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 1곳 131억 원, 마을정비형 사업 2곳 324억 원 등이며 서남해안 명품 경관 육성 사업과 호남선 남해운차 사업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해 이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민관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지원협의회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거나 전문가 전략회의나 모의 연습 등 찾아가는 컨설팅이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을철을 맞아 벌초와 성묘, 추수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발열성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을철 발열성 감염병으로는
진드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쯔쯔가무시증과 살인진드기가 있고 설치류를 매개로 감염되는 렙토스피라증과 신증후군 출혈열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가 9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선시군보건소는 가을철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발열성 질환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이처럼 구름만 가득하고요. 공기도 깨끗합니다. 반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와 통영 등 남해안 곳곳으로는 시간당 10mm가 넘는 굵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서해상에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충청 곳곳으로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서울에서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경남 남해안 지방에 100mm 이상, 전남 해안 지방과 경남에 30에서 80, 충청과 남부 지방은 10에서 50mm가량 되겠고요. 서울은 상대적으로 비양이 적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